교과서 16쪽을 보세요. 수를 써 볼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 같이 수를 써 봅시다. 먼저 6입니다. 6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6, 6, 6, 7. 7은 두번 나눠서 씁니다. 하나, 둘, 7. 7. 7. 7. 8은 오른쪽 끝부터 씁니다. 8. 8. 8. 8. 9도 역시 오른쪽부터 씁니다. 9. 9. 9. 9. 네. 아래쪽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6, 7, 8, 9. 네, 이제 교과서 17쪽을 보세요. 수를 세어 써 봅시다. 그림에서는 리본, 농구공, 풍선, 그리고 지우개가 있습니다. 리본의 수는 몇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리본의 수는 7입니다. 7. 입니다. 농구공의 수는 몇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8입니다. 8. 다음 풍선의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풍선의 수는 얼마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풍선의 수는 6입니다. 6. 마지막, 지우개의 수는 몇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입니다. 9. 9.